안녕하세요. 9월 23일 수요일 영어 식사고로 익히는 네이버 회화 시간입니다. Utrecht is an hour's drive from Amsterdam. 네, 오늘의 본문을 함께 읽으면서 내용을 살펴볼까요? So, Emily, are you on vacation? Yes, for 3 weeks. Where are you from, Roy? Paris, France. Have you ever been to France? No, not yet. By the way, I'm from Utrecht, Holland. Do you mean the Netherlands? Right. Utrecht is an hour's drive from Amsterdam. 네, 잘 읽으셨죠? 자, 영어식 사고로 함께 진행해 볼까요? So, 그래서 Emily, are, 있니, you, 너가, on, 접촉해서, vacation, 휴가에 접촉해서 있냐 이런 얘기죠? Yes, for 3 weeks. For는 뭐죠? 쳐다보는 방향, 뭐를 쳐다보는 거예요? 예, 그 vacation에 접촉해 있으면서 쳐다보는 방향은 3 weeks, 3주들이야.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지 다가오시나요? Where are you from, Roy? 어디에 있니 너? 어디에서 있니 너? From, 출처는. 그러니까 are you from where?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는. 그래서 의문사가 앞으로 뛰쳐나오는 성질이 있죠. 그래서 where are you? 어디에 있니가 아니라 어디에서 from where 이렇게 되는 겁니다. Roy, Paris, France. Have you ever been to France? Have 뭐요? 가지고 있니 너? 전에 ever 전에 been 있었던 상태를 전에 있었던 상태를 가지고 있니 그죠? 자 어디에 있었어요? To 목적지가 France야. 자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프랑스에 가본 적이 있냐 이런 뜻인데요. 잘 의미를 되새겨보세요. Have you ever been? Been은 뭐예요? 존재하고 있었던 상태를 말하잖아요. 그거를 지금도 가지고 있니? 이런 얘기잖아요. No, not yet. 아니, 아직은 가본 적이 없다는 얘기죠. By the way, 곁에서 그 길에 그 길 곁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야기가 진행되는 중에 그러니까 길 곁에서 지금 그 이야기가 진행되는 중에서 조금 벗겨나서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I'm 나는 있어 from 출처는 Utrecht야 출처가 Utrecht라는 얘기죠. Utrecht 발음도 어렵네요. 독일어에서요. 네덜란드인가요? 하여튼 모르겠네요. Utrecht, Holland요. Do you mean the Netherlands? 하니 너 의미하는 걸 그러니까 여기서 의미하니 이런 말이죠. 뭐를 의미해요? The Netherlands, Netherlands, 네덜란드를 의미하니 이런 얘기죠. Right. 맞아. Utrecht is an hour's drive from Amsterdam. Utrecht는 있어. An hour's, 한 시간의 drive, 운전 거리로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한 시간의 운전으로 있어. 그러니까 운전 거리에 있다는 얘기죠. 자, 출처. 어디에서부터냐 이거예요. 출처는 Amsterdam이야. 자, 본문의 내용 충분히 익혔으리라고 봅니다. 자 이제 본문의 내용을 큰 소리 읽으면서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입니다. 준비되셨죠? 네,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o, Emily, are you on vacation? 한 번 더 할까요? So, Emily, are you on vacation? Yes, for 3 weeks. Where are you from, Roy? 한 번 더 하죠. Yes, for 3 weeks. Where are you from, Roy? Paris, France. Paris, France. Have you ever been to France? 한 번 더 할까요? Paris, France. Have you ever been to France? No, not yet. By the way, I'm from Utrecht, Holland. 한 번 더 하죠? No, not yet. By the way, I'm from Utrecht, Holland. Do you mean the Netherlands? 한 번 더 할까요? Do you mean the Netherlands? Right. Utrecht is an hour's drive from Amsterdam.
한 번 더 할까요? Right, Utrecht is an hour's drive from Amsterdam. 발음이 쉽지 않네요, 그죠? 자, 오늘의 과제 들어갑니다. Utrecht는 암스테르담에서 차로 1시간 거리에 있어요. 자, 행위자부터 찾아야죠. 행위자. 자, 내가 걸린다는 거지만 사실은 그 유트레이트가 그 1시간 거리에 있으니까요. 행위자는 유트레히트입니다. 그죠? 자, 주어진 단어를 가지시고 한번 문장 생성해 보시죠. 영어식 사고로 진행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 문제 해결할 수 있겠죠?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건데요. 나는 사람들한테서 의견을 듣는 걸 아주 좋아해. 자, 행위자 누구죠? 행위자 나예요, 그죠? 아주 좋아해는 뭘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이해되셨죠, 그죠? 자, 개 타는 상태, 개 타고 있는 상태, 그죠? 이거는 ing를 붙여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문제 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렇게 기억을 떠올리시면서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떠올리지 않으시면 어제 거 다시 확인해 보세요. 반복이 최고의 학습법입니다. 자, AIG 그룹 춘천에서 시작해서 지금 그 영어식 사고를 익히면서 또 영어 성경을 같이 암송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의 오늘 키 센텐스 Utrecht is in blah blah from Amsterdam. 자, 두 개의 단어 넣으시면서 내 것으로 확실하게 만드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노트 제가 마련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노트를 마련해서 영어식 사고로 한글로만 적으시고 영어로 크게 speak out 하는 하시면 큰 도움이 되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Thank you.